감지기 점검만 받았는데도 마음이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네, 어렵지 않거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보지 마. 네, 하셔야 돼, 이거. 내가 보냐?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일곱, 7시야, 7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아, 자, 다시 한 마지막. 자, 생각 떨쳐버려야 돼, 떨쳐. 아, 떨쳐버려야 돼. 우리 얼굴 점점 까매지고 있어요. 자, 갑니다. 저 보지 말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아빠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사는 이 예쁜 전원주택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상상 해보셨나요? 자, 오늘은 나만의 이 포근한 힐링 장소 전원주택에서 화재 위험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유익한 시간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 제가 그러면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좀 편하실까요? 네, 제가 개씨이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개주임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주임님. 개주임님. 네. 제가 소방서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와 봤어요. 아, 그러세요? 규모가 네. 굉장히 큽니다. 저 인천 강화소방서는 뭐 전국에서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무하는 인원도 꽤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습니다. 저희 강화소방서는 27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70명이요? 네. 강화 지역 전체에 그 해당하는 인원이? 아, 그렇죠. 예. 아, 그럼 뭐 거의 대기업 수준이네요. 아, 맞습니다. 아, 왠지 인원이 많으니까 네.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아, 네. 사실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네. 둘러봤어요. 이렇게 견학 차원에서. 아, 그러세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 근무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하더라고요. 화기애애하죠.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네. 좀 힘든 일을 하고 현장에서 24시간 계속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다른 어떤 직업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치 전우회를 나누는 듯한 그런 분위기.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출동 외 시간에는 자기 개발하는 시간, 좀 여가 시간 주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충분히 주어지고 있고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헬스장 있거든요. 어, 아까 봤어요. 예, 예. 네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개주임님도 운동 많이 하시나요? 네, 저도 충분히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팔뚝이 남다르세요. 네. 어, 팔뚝 굵으세요.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보통 일반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 건수가 한 해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작년 한 해 기준 인천에서만 약 360건의 주택 화재 출동이 있었습니다. 360건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 해 인천 지역에서만. 네. 사실 좀 굉장히 예상 밖의 수치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데 인명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한 해에 인명피해가 많을 때는 인천시 기준으로만 약 10여 건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망사고? 네, 사망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분이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네, 아. 10명 이상입니다. 주로 뭐 때문에 이렇게 화재 사고가 일어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하고 아. 부조리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적 요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락이라든지 뭐 과부하, 아. 무전 뭐 이런 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군요. 그러면 그렇긴 하죠. 예. 개인적 어떤 부주의? 이게 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담뱃불로 인한 화재. 아, 역시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물 조리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는 끄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네. 뽑아놓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 사실 좀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콘센트에다가 여러 가지 전기기구의 스위치를 꼽으면 열이 발생해가지고 또 이 또한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운호발식으로? 네, 아, 운호발식으로.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 방수진 씨! 개주임님, 네. 이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주의를 한다 해도 이 화재라는 거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내 집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도구들이 있을까요? 있죠. 제가 오늘 그것을 소개해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로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셨죠? 아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네. 뭔가 기분이 좀 든든해지는데요. 그럼 네. 낭만 아빠님 집으로 설치하러 가실까요? 가는 건가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오늘 이렇게 소화기만 제대로 설치하고 감지기 점검만 받았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네, 어렵지 않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천하시면 됩니다. 소화기랑 감지기만 잘 관리하고 인지해도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 강화 소방서와 함께했고요. 자, 화재로부터 소편한 우리의 전원생활을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